TV는 사랑을 듣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말이죠. 대한민국 최고의 수재들만 모인다는 네네. 서울대 의과대학에 저희가 나와 있습니다. 아니, 오늘 의뢰인이 어떤 분이기에 이 어마어마한 곳에 와 있는 거죠? TV는 사랑을 듣고 네. 사상 최초로 기자가 출연합니다. 기자분이 나오시고요.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학 전문 기자이자 예쁜 아내를 둔 누군지 알겠다. 세상에서 결혼 제일 잘한 남자 이야. 홍해걸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이름 마음에 오세요. 들어요. 아니, 뭐야? 같이 오시잖아요 지금. 아니, 뭐야? 같이 오시잖아요 지금. 아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홍해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방학과사 연수덕입니다. 아, 의학 전문 기자 홍해걸이라고 하고요. 감기 같은 경우에도 손을 통해서 전염이 많이 됩니다. 현대의학을 어떻게 일으켰는지 그 현장을 저와 함께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나도 한인물 하니까 저런 상황이 많잖아요. 저희가 이제 혼자 한 분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네. 같이 오실지 진짜 몰랐네요. 네, 아니 이게 늘 그냥 그 저를 의대 후배, 뭐 병원 후배로 생각을 해갖고 뭘 못 믿는 것 같아요. 계속 따라다녀. 아니 어떤 아니죠. 분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TV 있는 사람이 싶고 나오신 겁니까? 네, 저는 제 첫사랑. 그리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 네, 두 분을 찾고 싶어요. 그리고 보통 선생님을 먼저 얘기하면 첫사랑하고 그런가요? 영말 씨, 제가 이런 남자하고 26년째 살고 있어요. 마음은 첫사랑이어도 이것이 스승님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아니, 그 두 분인데.